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SOE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이 기업을 오늘 짚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정유 사사를 전체적으로 말할 건데요. 정유 사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그리고 배터리 회사로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 순수 정유회사는 SOIL인데 그리고 정유사사 중에 SOIL이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실적을 낸 SOIL을 설명하면 나머지 3사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아, 네. 우두머리를 어제 설명을 하니까. 보니까 어제 주식이 보니까 4% 넘게 뛰었던데 일단 네. 지금 나와 있는 이슈로는 허리케인 이슈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네. 좀 사업 현황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좀 화학의 시대가 가고 정유의 시대가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그쵸? 소장님의 지금 촉이 그런가요? 아니요, 제 촉이 아니라 지금 실제 팩트를 얘기 드린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금호석유 뭐 6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 나오면서 외국계랑 맞붙었잖아요. 외국계에서는 15만 원을 불러 13만 원인가를 불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60만 원을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계가 이겼네요. 결국은 지금은 20만 원이 깨져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한유화도 그렇죠. 대한유화도 23만 원까지 반토막 났고요. 이게 보니까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반토막 났고요.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데 반토막 났나요? 그 롯데케미칼도 지금 반토막 거의 난 것 같은데요. 반토막은 안 났고 롯데케미칼은 덜 올랐는데 화학회사도 주가가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SOIL은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화학회사의 정유회사의 이런 그 반전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단편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 좋아요. 이 2020년 4월 달에 마이너스 40달러 찍었잖아요. WTI가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건 두바이유지만 이 어떤 그 3대 유종 중에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중에 대표적으로 WTI를 그 지표로 삼죠. 네, 어떤 WTI가 유가에. 보니까는 거의 70달러 선까지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40.3이 찍었잖아요. 마이너스를 찍었음에도 뭐 주유소 값, 그 기름값 안 내리지만 세금 때문에 지금 어때 70달러까지 갔네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가 하고 있는 큰 세 덩어리 매출에서 일으키고 있는 큰 세 덩어리를 설명드릴게요. 정유 부분이 있고요. 정유 부분, 그 다음 석유화학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윤활기유 부분이 있어요. 정유사는 원래 정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국 석유협회인가 뭐 들어가서 도표 같은 걸 찾아보세요. 제가 도표를 뭐 안 올려준다고 뭐 그런 댓글이 있던데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네. 너무 그쵸. 그 작업까지 하기는 좀 그래. 요거 그래서, 조금 이제 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번에 반도체 이야기 해주실 네. 때 설명 쉽게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 좀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유사니까 네. 정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정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재고 평가 이익과 손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레깅 효과 그다음 세 번째 정제 마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두바이유를 주로 쓴다고 했잖아요. 배로 들여오는 시간이 있고 거기 창고에 넣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달치 정도를 비축해 놓는단 말이에요. 30일치. 한 달치 정도를 비축해 놨는데 예를 들어 한 달치 전으로 해보죠. 그냥 한 3개월 전으로 해보죠. 3개월 전에 6월 달에 60달러 수준에서 샀어요. 기름을 사왔어요. WTI 기준으로 그냥. 두바이유로 할게요, 그럼. 두바이유로 3개월 전에 60달러 초반에 사왔어요. 네, 지금 70달러죠. 재고는 60달러에 사온 건데, 70달러로 올랐으면, 재고, 60달러에 사온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인 70달러 재고로 재고 평가 이익을 쳐줘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영업이익 이익에 기여를 해요. 그리고 레깅 효과는 뭐냐면, 지금 이 들여온 거를, 이만큼 재고 평가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60달러에 들여온 그 유가를 지금 70달러에 판다면 그게 레깅 효과인 거예요. 10달러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좋으려면 정제 마진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 평가 이익 손실은 재고 평가 이익이 나도 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60달러에 샀는데 70달러에 올랐다. 근데 만약에 60달러에 샀는데 50달러로 폭락할 일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당금을 쌓아놔요.
은행에서도 부도날 위험에 대비해서 충당금 쌓아놨죠. 대출해주고 대출한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할 때 대비해서 충당금 쌓아놓잖아요. 배당 안 하고 은행에서도. 이것도 똑같잖아요. 재고가 유가가 폭락할까 봐 충당금을 쌓아놔요. 그러면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돼도 충당금 쌓은 것 때문에 띵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재고평가 이익은 크게 이익이 안 돼요. 그럼 래깅 효과가 좀 더 이익이 되는 거죠. 래깅 효과가. 근데 래깅 효과도 근본적으로 이익이 되려면 최종 수요가 늘어서 정제 마진이 늘어야 돼요. 뭐냐면 그거를 설명해서 정유는 뭐죠?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정유사에 있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가마솥에 끓여요. 그럼 뭐부터 나와요? LPG,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맨 밑에 누룽지에 해당되는 아스팔트가 나오죠. 그거를 파는 거예요. 항공사에 팔고 우리 주유소에 팔고 이렇게 파는 건데 그 최종 수요,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 소유주들, 항공유를 쓰는 항공기 회사들, 이런 데 아스팔트를 까는 건설 회사들, 이런 데서 수요가 늘어서 그 제품 가격이 올라줘야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나야지 늘어나잖아요. 지금 당장의 래깅 효과는 단기적이고 최종 수요가 늘어나서 이 원유 가격을 이끌어 올렸다면 그 정제 마진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재고 평가 이익 손실, 그다음 래깅 효과, 정제 마진. 근데 정제 마진을 이끄는 거는 최종 수요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렇게 되고 있는가? 최종 수요. 그러니까 수요 아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경기가 지금 회복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보세요.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고 했잖아요. 신차를 못 뽑았지만 중고차를 대여해서. 중고차 업체들 엄청 올랐죠. 중고차 뽑아서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엄청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했대요. 이미. 미국 내 여행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동차 엄청 다니겠죠. 미국 땅덩어리 넓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국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휘발유, 경유 더 많이 넣겠네요. 주유소 가서 더 많이 넣겠죠. 그리고 항공유 수요, 항공기. 항공기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완화되면 뭐 트래블 버블링 해가지고 여객기가 좀 더 뜨겠죠. 화물 수요가 늘어나면 화물기가 뜨고 그럼 항공유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럼 건설 현장은 어때요? 건설 현장이 많이 활발하게 되면 저기 아스팔트를 많이 깔겠네요. 그렇죠? 도로 SOC 개발하고 막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좋아지니까 그 수요가 회복돼서 이 두바이유나 WTI가 오른 거라면 이제 최종 정제 마진 회복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 평가 이익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재고 평가 이익이 났는데 입가에 웃음까지 지어지려면 이제 그 정제 마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최종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 근데 결론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냐?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은 1%에서 2%밖에 안 돼. 그래서 맨날 그 주유소 가격 가지고 네티즌들이 정유사를 엄청 욕하잖아요. 댓글에서. 아니, 도대체 저렇게 유가가 오를 때는 주유소 가격 팍팍 올려놓고, 유가가 내릴 때는 찔끔찔끔 뭐 하냐고. 근데 정유사들은 그렇게 항변을 해요. 야, 우리 1% 남는다고. 100원 팔면 1원 남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더 줄이면 100원 팔면 그럼 0.5원을 남겨먹으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디 손을 대냐. 석유화학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에게 악재.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정유사가 끓이는 가마솥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두바이유를 가마솥에 넣어요. 막 팔팔 끓여 라면처럼. 라면이랑 똑같은 거 라면 끓이는 거 생각해서 냄비에 끓이고 계속 팔팔 끓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김 나오다가 완전히 다 끓여버려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 스프 찌꺼기 남죠. 그게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뭐 쫙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프타라는 거를 화학회사에 넘겨줘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뭐 여천 NCC, LG화학이 NCC라는 가마솥에 끓이는 거예요. N, 나프타, 크래커 센터. 그래서 NCC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유회사들이 정유 마진이 얼마 안 돼요. 두바이유를 끓여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를 팔았더니 마진이 1%, 2%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잖아요. 화학회사들 NCC의 영업이익은 10% 정도 나와요. 10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끓여가지고 나프타를 뭐하러 줘? 야, 이거 나프타 우리가 끓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실적 부분이 지금. 조금 빠르게 반영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실적이 이 부분에서 확 터진 거죠, 지금. S-OIL이.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석유화학 제품 중에 BTX 조근 생산하긴 했어요. BTX. 그러니까 이건 또 NCC를 끌어 NCC를 보죠. NCC라는 화학회사가 갖고 있던 주로 그 가마솥을 보세요. 나프타를 끓이면 또 거기선 어떻게 나와요? 아까 그 여기는 정유회사 가마솥을 끓이면 나오는 게 나프타죠. 그 중에 휘발유, 나프타, 경유 등의 종류 중에 나프타를 뽑아서 화학회사로 넘겨요. NCC에서 그 나프타를 끓이면 또 어떻게 돼요? 끓는 점 순서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그 다음에 BTX가 나와요. 그 BTX를 정유회사가 주로 다뤘었는데 이제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묶어가지고 올레핀족이라고 해요. 그 올레핀족을 손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은 침범당한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물량이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화학회사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얘네는 좋은 거죠. 정유회사는. 지금 이쪽을 침범해버리니까. 그래서 뭐하냐면 올레핀 계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여기서 정유회사에서 생산을 해버린다.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을 파워업 시키고 있다. 여기선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솔직히 말해서 NCC예요. 그냥. 이렇게 다룬 언론도 있어요. 이게 NCC인데 약간 이름을 바꾸면 물론 공정이 똑같진 않지만 NCC예요. 결국 근본은. 그거를 손댔는데 손댄 게 티가 나는 건 싫잖아요. 우리가. 정유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석유회사 거 니네 거 침범한 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놨어요. 이름을 뭘로 바꿔놨냐면 중진류 고도화 시설 RUC랑 올레핀 하류 시설 ODC로 바꿔놨어요. 이거를. 이게 결국 NCC예요. 근데 RUC는 뭐 하는 거냐면 원유를 정제하고 아까 찌꺼기들 남자 찌꺼기 남는 거 있죠. 그 찌꺼기 남은 거 중진류. 중진류는 그냥 무겁고 좀 안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진류는 좀 가볍고 좋은 기름이고. 중진류를 다시 재처리해가지고 경진류로 만드는 게 ODC, RUC예요. 여기 RUC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 석유화학 업체에서 자주 많이 뽑아내는 프로필렌. 그 LG화학이랑 대한유화랑 저기 롯데케미칼이랑 주로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프로필렌, 에틸렌. 그 프로필렌을 뽑아내서 ODC로 보내, ODC. 올레핀 하류시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는 뭐를 뽑냐면, 산화프로필렌, PO랑,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PP를 뽑아내요. 근데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산화프로필렌은, 지금 밑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산화프로필렌 PO는 폴리오라고 프로필렌 글리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최종에서 여기 뭐가 쓰이냐를 볼게요. 폴리오라고 화학물질을 배합하면 폴리우레탄이 나와요, 바로. 폴리우레탄으로 뭐 만들어요? 바로 이거 마우스 패드, 이 노트북 이거, 이런 거, 아니면 자동차 내장재, 이런 걸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원유, 그 휘발유 경유가 많이 쓰인다. 자동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자동차 내장재 주시면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리골이죠. PG. PG는 어디 쓰냐면, 의약품 보조제, 식품 보조제 이런 데 써요. 그리고 PP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폴리프로필렌. 대한유와 LG화학, 롯데케미칼 생산하는 거. 그 포장재나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우리 비닐 이런 거, 락앤락 이런 거.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락앤락 말고 그거 뭐 있잖아요. 음식 포장하는 거. 아마 그래서 네. 석유화학 부문에 힘을 실어가지고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확 뻥튀기 시킨 거죠, 지금. 정유회사들이 여기서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회사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유회사는 새로운 세계로 진출해서 새로운 수익원이 나오니까 좋은 거죠. 잘 나오고 있나요? 당분간은 그러면? 그렇죠. 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으니까 정유회사는 1%,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해도 그렇게 원자료비가 올라요. 정유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든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정제마진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쪽에서 좀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 말고 또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SOIL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정유 4사, 현대 오일뱅크,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OIL 4사가 전부 이름은 달라. 이 아까 전에 S-OIL의 그 고도화 시설, 중진류 고도화 시설 이름은 RUC랑 ODC인데 다른 3사는 또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근본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프타를 석유화학회사에 떼내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유회사에서 끓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하러 떼주냐. 우리 다시 한번 끓이는 거 만들면 되는데. 지금 근데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 4, 5년에 걸쳐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더 넘어간 걸 만들었어요. 최첨단 친환경 공정, RHDS.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 이거는 뭐냐면 잔사유 수소첨가 탈항시설.
잔사유 뭐냐면 아까 전에 정유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끓이는 거, 거기서 원유 찌꺼기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휘발유 경유는 깨끗한 거를 주유소에 주는 거고, 들어온 찌꺼기 기름들이 있는데 그 기름을 다시 한번 끓여가지고 탈황, 황을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좋은 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탈황 처리된 잔사유를 후속 공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나프타랑 초저유황 경유가 나와요. 여기서 이거를 뭘로 쓰냐면 초저유황 경유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조선 얘기하다 나왔어요. 조선 회사들이 이제 국제 그 선사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다. 너네 이제 앞으로 황을 얼마만큼 이제 배출을 하면은 선박을 아예 못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LNG나 아니면 수소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중간으로 지금 쓰는 건 벙커시유예요. 벙커시유. 아스팔트 벙커시유 제일 밑바닥에 남는 그 들어온 기름들이거든요. 싸고 들어온 기름들. 정유회사의 가마솥의 맨 밑바닥에 있는 들어온 기름들. 그걸 쓰고 있어서 황이 엄청 발생돼요. 근데 이제 바꿔야 돼가지고 그거를 초저유황 경유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에다가 엄청 팔고 그다음에 이 나프타는 자기가 다시 끓이던가 나프타 화학회사 또 파는 거죠, 이거를. 그게 RHDS예요. 그래서 이 ESG 시대에 맞춰서 초저유황 탈황 경유 나프타 만드는 이 시설까지 완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10% 넘는 요 새로운 수익원을 점점점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을 짚고 왔는데 SOL 저희가 준비한 건 많습니다만은 주가를 아무래도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한 덩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릴게요. 윤활기유가 있어요. 이건 괴물인데 영업이익률이 35.7이 나왔어요, 이번에. SOL만 그런 게 아니라 4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윤활기유는 뭐죠? 자동차,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말고 디젤이나 가솔린 타시는 분들 엔진오일 얼마에 가세요? 엔진 얼마만에 가시죠? 키로는 5,000km마다 갈거나 아니면 6개월마다, 3개월마다 가시잖아요. 엔진오일을 매일 갈아야 되잖아요. 매달 주기적으로. 그 윤활유에 기본이 되는 게 윤활기유인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건설 현장에서는 어디 쓰이냐? 굴삭기 있죠. 굴삭기가 유압으로 움직이잖아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관절이. 네. 거기에 윤활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활유가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거의 뭐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겠네요. 그렇죠. SOIL은 그래서 그 국제유가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정유업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턱없이 안 나오는데 석유화학 부분을 침범하고 윤활기유가 지금 건설 현장이나 자동차가 많이 달리면서 윤활유 그 주기 수요가 돌아와서 이쪽이 잘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감안돼서 화학회사 주가가 빠지는데 정유회사 주가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너무 배터리 쪽에 치중된 그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정유 하나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정유 업종이랑 석유화학 업종, 윤활기유 업종 세 덩어리 정유회사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삼두마차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건 S오일이에요. 주가가 100% 설명되는 거는. 그래서 S오일의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갈아타셔야 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호석유,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은 제가 보기에는 물량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정유 4사가 쏟아내는 그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물량 때문에 화학회사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몇 년간. 그래서 정유회사로 초점을 옮겨야 된다, 이제. 석유화학 제품 업종은 작년이 피크였다. 네. 그래서 정유회사를 손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탑픽은 SOIL입니다. 네, 정유회사, 특히나 SOIL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 또 최근에 뭐 허리케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